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히 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 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2장 5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자 12가지 가운데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행자 가운데 나머지 시행자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제 조합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먼저요. 굵은 1번. 설립인가 등기 성립. 동그라미 1번.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만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한다. 전부 환지와 강제 가입이 이어지는데, 그건 먼저 설명드리고 가죠. 굵은 1번에 동그라미 1번 전부 환지 때 조합을 설립한다. 다음 굵은 2번 조합원. 동그라미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 강제 가입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리고 또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조합의 그 안에 토지 소유자는 다 조합원이 된다.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된다. 토지 소유자면 찬성 반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강제 가입이다는 거죠.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있어요. 여기에 100명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합이 만들어졌어요. 100명은 다 조합에 강제 가입되는 거죠. 100명의 토지도 다 조합으로 자동적으로 소속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소유가요. 그러면은 모든 토지가 다 조합에 들어왔어요. 수용이라는 게 뭐예요? 수용이 내가 내 걸 빼세요? 남의 걸 뺏는 거예요? 남의 걸 뺏는 건데, 모든 토지가 다 조합에 들어왔는데 여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따로 뺏을 게 더 없잖아요. 다른 곳은 대상도 아닌 거죠. 따라서 조합을 만든다는 건 강제가입이니까 수용할 게 없는 겁니다. 수용할 게 없으니까 전부 수용, 일부 수용과 일부 환지가 혼용. 수용할 게 없으니까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환지밖에 안 되는 거죠.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환지, 땅 바꿀 때, 바꾸려면 그 안에 땅 주인들이 다 포함돼야죠. 100명이 있는데 뭐 20명 빠지고 80명만 한다. 그럼 그쪽으로만 할 것 같으면 그쪽이 구역이 되든가. 그러니까 구역이면 전체가 다 뒤집고 새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전체가 다 강제 가입되고, 그러니까 전부 환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애당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바꿀 때에만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 땅 주인들이 모여서 자기 땅 갖고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더 보시게 되면 익숙해지는 한 세트의 개념인 거고, 우선 각각마다 끊어서 가도록 하죠. 전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든다.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점점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전부 환지 때 만드는데요. 7인 이상이 나서는 겁니다. 7인 이상이 나서서 그 안에 면적 3분의 2 이상과 그러니까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조합을 만들 수 있다. 강제가입이니까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면적과 총수의 뜻은 이런 거겠죠. 어디 만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제곱미터 가진 사람 뭐 5명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거기에 천제곱미터 가진 사람, 그러니까 몇 명이요? 100, 여기를 10명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1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천제곱미터 가진 사람 90명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에, 그 다음에 9만 제곱미터 해서, 또 여기가 쪽수가 복잡해졌어요. 80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9만 제곱미터, 8만 제곱미터 해서 전체, 18만 제곱미터인 거죠. 자,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 면적의 3분의 2니까, 12만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12만 제곱미터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여기 10명 모여봤자 여기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큰 땅 가진 사람들 큰 소리치게 하자고요. 땅땅거리게, 큰 땅 가진 사람 땅땅거리는 게 면적입니다. 여기 한 명이 이쪽 10명을 커버하는 것과 10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큰 땅 가진 사람 큰 소리치게 하자. 그 다음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전체 몇 명이에요?
9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90명이니까 그러니까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 이쪽 만제곱미터 가진 사람도 한 표, 천제곱미터 가진 사람도 한 표죠. 아, 너도 땅 주인, 나도 땅 주인. 여기는 작은 땅 가진 사람도 땅땅거릴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게 총수 2분의 1이죠. 즉 취지는 뭐냐면 큰 땅 가진 사람 뜻도 골고루 반영하고 작은 땅 가진 사람 뜻도 골고루 반영해서 그 전체적인 큰 합의를 이끌어내서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이 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그런 쪽에 자주 나오는 면적 얼마, 총수 얼마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거죠. 다음 계속이요. 동그라미 4번. 조합은 법인으로 안다. 그러니까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 5번 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성립한다. 설립인가 등기성립이죠. 공법도장 설립인가를 받고 인격을 갖춰야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민법도장 등기가 있어야만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인격이 있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2번 조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도시개발기관의 토지소유자로 안다 강제가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땅이 다 들어왔으니까 수용할 게 없는 겁니다. 조합은 도시개발기관의 토지소유자로 안다. 로 안다. 토지소유자면 3분의 2분의 1 찬성 반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조합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조합이죠. 주식회사면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뭐 100만원을 냈고 누가 10만원을 냈으면 100만원 가진 사람이 10표 10만원 가진 사람 1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조합이라고요. 조합이니까 100만원 낸 사람도 1표 10만원 낸 사람도 1표 5천원 낸 사람도 1표이죠. 조합의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가 있잖아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풋볼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이에요. 조합입니다. 조합이니까 거기는 5살짜리 그러니까 꼬마에도 한 표, 70대짜리, 70대 뭐 80대 할아버지요. 지중해 해안변에 엄청난 땅을 가진 할아버지도 똑같이 한 표이죠. 물론 수익 배분은 그러니까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합니다만 의결권 행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조합이니까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는 거죠. 조합이니까 굵은 3번 전체 총회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합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대원회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중요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원회를 둘 수 있다. 참고로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이 100인 이상이면 대원회를 두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교되는 그쪽을 얘기 드리면 도시정비법은 그러니까 시설도 엉망 건축물도 엉망이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돈 많은 분들이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인 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던져놓은 게 많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다고요. 총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원회라도 있어야 뭐라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쪽 개발법은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죠. 개발되지 않은 곳이고 다 농사지으면서 거기에 살고 계십니다. 땡땡땡땡땡땡 총회합시다. 그러면 다 모여요. 뭐 회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대의원회, 그러니까 뭐 개똥이네 소똥이네 누구 몇 명 뽑지 않아도 사업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개발법에서는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죠. 4번 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한 걸 집행해야죠. 집행하는 그러니까 집행 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가 있어야죠. 동그라미 1번 조합에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의 임원을 준다. 동그라미 2번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뭐 당연히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는 거고요. 중요한 거니까 총회에서 뽑습니다. 동그라미 3번 조합장 이사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장이나 이사가 무슨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치죠. 조합에서 뭔가 일을 맡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지 회사 끌고 들어와서 지 회사 이익 챙기기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무슨 입찰 과정에서 A 건설회사, B 건설회사, C 건설회사들, 그다음에 조합장 운영하는 회사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쪽에서 조합 쪽에서 그걸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 감독하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이것저것 겸할 수 없다까지가 있습니다. 이상 개발 계획에 이어지는 항목들을 보셨어요. 지정과 요청과 제안. 30가지 항목이 있다. 절차. 일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한다. 그런데 2년 동안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땅값 2배 이상 뛰게 되니까 기습 발표할 수가 있다. 규모 113, 11, 30, 20. 조합. 설립인가 등기 성립이고요. 그다음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된다. 전부 한지대 조합을 만든다. 강제가입이다라고 하는 게쭉 이어지는 한 덩어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보시죠. 그러면 아까 보셨던 여기 시행자가 그 단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이제 설계도를 써내는 겁니다. 위치는 첫 번째 계획에서 정해져 있죠. 그 정해진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신장로 내고, 그다음에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단지에 대한 설계도를 써내는 겁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설계도를 실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실시계획서에서 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관청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죠. 인가를 받습니다. 내딛는 첫 발은 누구만요? 관청에서만요. 여기다 사업한다라고 하는 건 관청에서만 정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정해졌고 시행자가 설계도 써내서 인가를 받는 거죠. 누가 왔고요? 여기요. 국시대가 지정권자였죠. 국시대가 개발계획 결정하고 국토부 장관, 시도자, 대도시장, 국시대 인가를 받습니다. 뭐 그걸로 끝입니다. 뭐 설계도에 대해서 뭐더 이상 자세한 얘기가 법에 많이 들어가 있을 리가 없죠. 뭐 우리나라에 뭐 300개 개발 사업이 있는데 설계 도면이 다 똑같아요. 사업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법에서 공통된 몇 가지만 규제하면 됩니다. 굵은 1번, 실시계획 작성.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낸다. 점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이 포함된다. 설계도서가 가장 핵심이고,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두 번째 계획, 첫 번째 계획에서 애써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곳에 어긋나게 만들면 안 되죠. 그곳에 맞춰서 해야 된다.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된다.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은 이제 수용 방식입니다. 환지대는 이제 새 땅을 바꿔준다는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수용이면 다른 계획이 더 필요 없습니다. 돈 주고 땅을 사들이면 되는 거죠.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대상 부지가 있다고 치죠. 농사 짓고 있는 A땅, B땅 있습니다. 시행자가 다돈 주고 사들여서 백지 상태의 소유권 한장 만들고, 그거를 신장로 내고 땅 반듯반듯하게 토목공사를 해서, 그중에 거기에 백화점 짓겠다는 업체 등에게 그 땅을 파는 거죠. 이거는 뭐 P 회사에게, 이 땅은 Q 회사에게 돈 받고 파는 겁니다.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공급합니다. 땅을 다 매수했죠. 협의 매수, 강제 매수, 땅을 취득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신장로 내고, 불도저 포크레인을 빌려서 반듯한 땅으로 만들죠. 조성했으면 백화점에서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땅을 파는 거죠. 공급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굵은 1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시행자 다 공익사업 시행자니까 수용하는 거죠. 먼저요. 먼저 첫 번째. 조합은 아까 환지대만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합은 수용 때는 나타날 수는 없고,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니까요.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그 중에서도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민간은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6글자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뭐 간단하겠습니다만, 민간 수용 요건 익숙해지시면, 해외에 익숙해지면 간단해집니다만, 이것 갖고 시험이 우리 시험이 10월인데요. 보통 한 6월, 7월까지는 계속 틀리는 게이 자리입니다. 이 구분이 쉽지 않다고요. 칠판에 써져 있을 때는 그런갑다 싶지만 내 혀에 익어지기 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칠판 보시죠. 시행자가 1번부터 12번까지, 11번, 그러니까 9회의가 있으니까 1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들을 구분하는데, 첫 번째요. 지정권자와 아닌자로 구분되고, 두 번째요. 먼저 첫 번째, 지정권자와 아닌자. 두 번째요. 행정청과 아닌자. 행정청과 비행정청. 세 번째요. 공적 주체와 민간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이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익숙해지려면 계속 반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관청은 행정 목적으로 하자는 거니까 공적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관이고요. 여기도 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죠. 공적 목적일 때 개인 땅을 뺏을 수 있는 거죠. 사문주의 사회지만 대한민국에 요 땅에 5천만 넘게 살고 있잖아요. 5천만 나머지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 그 정도의 희생 양보는 하라고요. 아, 돈 주잖아요.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데 이쪽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는데 공익사업이니까 공적 주체는 공적인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니까 그냥 당연히 공익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할 때 지가 상당수라도 갖고 있고 나머지 조금을 뺏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제 아는 사람 고등학교 동창 중에 누구 있다고 그 사람한테 투정받았다고 남의 땅을 날름내름 뺏어먹을 수는 없다고요. 민간도 수용은 할수 있다. 공익사업이니까. 그렇지만 민간이 수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7월까지 계속요.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할때 수용할 때 요건을 갖춰야 된다. X. 토지주택공사 수용할 때 요건 갖춰야 된다. X. 지방공사 수용할 때 요건 갖춰야 된다. X인 거죠.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그 흐름과 제도의 취지와 이것들이 계속 단어를 외우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이 연결돼야죠. 여섯 글자를 안 외워두시면 계속 틀리게 되는 겁니다. 여섯 글자를 외워두시면 공적 주체와 민간이 딱 구분되잖아요. 그게 자기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두 글자를 아는 순간, 두 글자가 혀에서 나오는 순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협의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고 가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으면 안 맞으면 강제로라도 취득해야죠. 취득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땅 뺏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성하고 공급하는데 뭐이 과정에 뭐 이런 예외들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땅을 사들이는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딱지 주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상환 채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조성하지 않고 옛날 땅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형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본가닥 잡으신 다음에 보시면 되고. 굵은 2번, 공급 방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새 땅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파는 거죠. 판교 신도시 분양합니다. 그러니까 광교 신도시 분양하는 거죠. 공급하는 거죠. 덩어리를 통째로 넘기는 게 아니라 썰어서 나누어서 양도하잖아요. 분양합니다. 꼭 아파트만이 아니라 상가 분양도 포함되는 거죠. 그게 공급입니다. 공급 방법과 공급 기준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공급 방법. 자본주의 사입니다. 누가 가져가요? 돈 많이 쓰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 놓고 독 먹기, 경쟁 입찰인 거죠. 자, 그런데 경쟁 입찰로만 가게 되면 신도시 노른자 땅, 다큰 건설 회사에서만 다 가져가게 되잖아요. 중소 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두 번째, 뭐도 있어야 되고요. 추첨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만약에 이 대상 땅이 예를 들면은 뭐 1억이다. 그러면 10분을 내면, 1000만 원 묻어두면, 뺑뺑이 돌려서, 대기업일 수도 있고, 중소회사일 수도 있고, 10분을 1000만 원은 준비할 수 있을 회사가 많을 거잖아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추첨. 3번, 비리의 문제가 전혀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냥 일단 그 사람에게 판다고요. 뭐 신경 쓰지 말라고요. 1대1 계약, 수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경쟁 입찰의 원칙. 자, 작은 2번.
그러니까 추첨. 그러니까 중소회사도 건설 기회를 주지 않은 거죠.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나 아니면 공공택지 330 이하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할 수도 있다. 3번, 국가 지방의 땅을 팔거나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서 넘기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죠. 수익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요. 땅값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공급 방법과 공급 기준이 있죠. 기준의 공급 가격이요. 당연히 새 땅값 정해서 누구라도 문제없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해서 그 땅을 그 값을 받고 파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조성토지 공급 가격의 1번 원칙.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감정 가격으로 한다. 감정 평가에서 그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 파는 겁니다. 당연하죠. 2번. 여기는 싸게 팔아줘라 라고 하는 거죠. 좋은이라는 곳이니까 싸게 팔아줘라. 2번 예외.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학페이. 좋은 일이죠.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이주단지 조성, 그리고 기타 몇 가지 경우에는 싸게 팔아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을 싸게 낼수 있다. 감정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생략합니다. 여기까지 수용을 보셨고, 다음 이제 환지 내용이 좀 길겠습니다만, 그런데 환지 내용이, 긴데요. 그것을 또 끊어서 앞에 설명드리고, 또 뒤에서 또 끊어가면은 또 이게 또 맥이 끊기게 되니까, 지금 이번 시간은, 시간 양은 좀 작습니다만, 여기서 두 번째 계획 실시계에 따른 수용,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좀 길겠지만, 환지계획에 대한 내용, 환지 처분까지 쭉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개발법의 두 번째 내용을 보셨고요. 잠깐 쉬고, 세 번째 항목, 환지계획과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